세계 수영대회가 개막하면 수십억 인구가 광주라는 도시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 세계 39억 명의 인구가 이번 광주 세계 수영선수대회를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펼쳐지는 동안 누적 방송 시간만 6천여 시간에 이르는 등 광주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도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주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대회 기간에 맞춰 확대 연장하고 선수촌과 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도 대회 기간 동안 매일 전통음악 공연과 댄스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K-POP 공연도 대회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전 세계인들이 같이 어울리고 또 축제의 한마당으로 또 광주 시민들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 남도의 예술과 또 전통, 그 한국의 그 문화의 우수성을 그 보여줄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가사 문화권과 판소리를 결합한 체험 패키지와 맛집과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다이빙이 무등산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점도 전 세계에 광주를 홍보할 아이디어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연환경과 남도 관광지 등을 결합시킨 킬러 콘텐츠 마련과 함께 대회가 끝난 뒤에도 이벤트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광주 수영대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광주를 알릴 수 있느냐, 요거는 앞으로 조금 짧은 기간이지만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라는 도시가 전 세계인에게 각인돼 국제도시로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